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원장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야, 구조하고 있잖아! 119 부르라고! 119죠? 야, 잠깐만! 천천히! 동료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가 물에 빠진 걸까요? 과장님, 좀 괜찮아요? 응.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저 원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물에는 어쩌다 빠지신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다고요? 이럴 수가요. 그녀는 자신이 물에 빠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 학원에 강남 입성을 축하하며 다 같이 건배! 건배! 잠깐만! 고 선생님도 한 잔 받으세요.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건배를 하지? 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고! 어? 고 선생님. 모처럼 학원 밖에서 거하게 회식 한 번 할 요량이었는데 어째 분위기가 서걱서걱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들 어디 가고 종민 씨만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이 번쩍 든 종민 씨. 일행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살려달라는 목소리도 이제 더는 들리질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현장엔 민혁 씨가 한 발 먼저 도착해 있는데요.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지혜 씨를 구했을 땐 이미 정신을 잃은 후였습니다. 정말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거를. 물에는 왜 들어가가지고. 원장님 이상한 주사 있으시네. 경찰입니다. 혹시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수상한 사람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장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혜 씨의 소지품들. 그것은 당시 몸싸움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사건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그걸 왜 물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전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요. 고 선생, 그쵸? 그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혼자요? 예. 그런데 진술을 마친 각각의 표정들이 꺼림칙합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걸까요? 원장님, 의식 돌아왔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진술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요. 좀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저 원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기억 안 나요? 내가 물에 빠졌다고요? 희미한 기억을 되짚어보는 지혜 씨.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기억은 사건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대로 기억이 안 나요. 물에 빠졌을 당시 씨는 산소 포화량이 치사 직전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기억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건지 가해자를 가려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시 함께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황을 추측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지혜 씨. 당신 괜찮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아니 응? 당신 내일까지 세미나잖아.
어떻게 왔어? 지금 세미나가 문제야. 그때 당신 나 세미나 간 건 기억하네? 아니 그냥 가끔씩 드문드문 떠올라. 다른 건 생각나는 거 없어? 기억해내려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괜찮아. 기억 돌아올 거야. 그리고 뭐 기억 안 돌아오면 어때? 이렇게 무사하면 됐지. 그럴까? 그럼. 지혜씨가 답답해하고 있는 그 시각. 걱정이 많아 보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그때 어디 갔었어요? 원장님 사고 났을 때 거기 없었잖아요. 가긴 어딜 가요. 술 깨느라 근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처 어디요? 왜 꼬치꼬치 묻는데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라니. 소은 씨가 그날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날 일을 돌이켜봤을 때 사실 종민 씨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야야, 지금 구조하고 있잖아, 구조! 아, 빨리 119 부르라고! 소은 씨는 정민 씨보다 한 발 늦게 도착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녀가 숲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은 씨는 그 늦은 시간에 혼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있던 데는 반대 방향이라고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남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죠? 자꾸 거짓말하니까 그렇죠. 뭐 캥기는 거라도 있어요? 캥기는 거라뇨. 절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연 씨 평소에 원장님 싫어했잖아요. 동료들이 눈치챌 정도로 소은 씨는 원장 지혜 씨를 싫어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가 주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원장을 어떻게 하기라도 했단 거예요? 소은 씨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소은 씨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그날의 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정민 씨를 만난 후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소은 씨. 좀 만나요. 숨가시게 됐어요. 그날 내가 뭘 했는지 캐고 다니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들켜선 안 되는 비밀. 그것은 소은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그날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지혜 씨는 여전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그때 지혜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지? 여행 가방을 보고 반응하는 지혜 씨. 뭔가 떠오른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 나 2박 3일 세미나 가. 어? 갑자기? 그래, 됐어. 들어가, 넘어져. 어? 남편 성우 씨가 예정에 없던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지혜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걱정 마. 와이프하고는 갈라설 거니까. 응? 그 여자가 버티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손을 쓸 거니까. 알았지? 이따 거기서 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손을 쓰겠다고 했어. 손을 쓰겠다는 것은 아내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어쩌면 남편이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그런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된 지혜 씨.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씨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오르는 기억의 단상들 속에서 혼란에 빠졌는데요. 피해자가 기억을 되살리려는 노력과 별개로 경찰도 발빠르게 당시 상황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용의선상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 성우 씨도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이러다 거짓말한 거 들키면 곤란한데. 다 털어놓는 건 어때요? 안 돼! 남선생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성우 씨. 그런 그가 마주한 사람은 그날 당신 만났다고 말할래요. 아내의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소은 씨가 아닙니까? 이선호 씨,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게 있으시죠? 양지혜 씨 남편분도 하실 말씀 있지 않나요? 그들이 경찰에게 하지 않은 말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은 지혜 씨에게 일어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소은 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엔 지혜 씨의 남편 성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미안해. 오늘따라 남선생이 술을 안 마시잖아. 그 인간 취하는 거 먹으려고 했더니. 대충 정리하고. 진짜. 그들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소은 씨가 지혜 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래도 그러나 보자. 뭐야. 그날은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미래를 계획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지혜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게 답니까? 우리 관계 때문에 숨긴 것뿐이에요. 우리 와이프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비밀로 좀 해주세요. 지금 집사람 아프잖아요. 네? 고양이 쥐 생각하니? 니들 살려고 날 죽이려고 들어? 인간도 아니야. 어? 아니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야, 너 당장 해고야. 니들은 평생 콩밥 먹어야 돼. 내가 어? 설명한다잖아. 다 필요 없어. 야, 형사님들, 이 사람들 당장 잡아가세요. 아, 진짜? 네? 기억이 좀 나신 겁니까? 기억이 다는 안 나는데 확실해요. 이 사람들 당장 잡아가지 않고 뭐예요? 네? 야, 너 죽어! 이거 놔! 진짜라고 내 말 좀 들어봐! 야, 너 누구 편만 드는 거야 지금? 어? 지혜 씨는 부적절한 관계인 두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 씨를 죽이려 한 범인일까요? 두 사람에 대한 경찰 조사 이어지는 중이었지만 아직도 기억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기억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단서라도 나온 걸까요? 급히 학원 선생님들을 찾은 지혜 씨. 고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 선생님, 해고되셨잖아요. 민혁 씨가 해고됐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민혁 씨 무척 당황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지혜 씨가 발견한 것은 민혁 씨에 대한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남 선생님은 알고 계시죠? 고 선생님 해고된 거 맞죠? 종민 씨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요. 해고라뇨? 제가 왜 해고를 당합니까? 직원을 해고한 당사자가 그 답을 할 수 없으니 지혜 씨도 민혁 씨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힘들게 살려줬더니 날 해고시켜. 어린 놈의 새끼. 해고당한 건 사실이잖아. 부당해고야. 기억을 못하잖아. 어? 야, 고 선생,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원장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시끄러워. 입 조심해. 아, 술 마셔. 안주 먹고. 아니, 구경 났어. 이씨. 이거 다 반말한 거야? 뭘 이런 새끼가 이러는. 아니, 그런데. 형, 괜찮아. 이러니까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누가 감히 날 해고해? 치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민혁 씨.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난밤의 폭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여보. 여보, 물 좀 줘. 여보, 왜 그래? 아, 얼굴이 왜 이래? 내가 그런 거야? 기억을 잃은 사람이 여기 또 있군요. 미안해, 내가 어제 술을 좀 많이 사실 그가 해고된 것은 술만 먹으면 난폭하게 돌변한 술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도 해보고 적게 마셔보려고도 해봤지만 번번이 일이 터졌습니다. 공혁 씨, 저희랑 같이 서까지 동행 좀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양지혜 씨 사건으로 조사할 게 좀 있어서요. 이거 참 눈 뜨자마자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어. 지혜 씨를 구조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진술했는데 경찰은 왜 다시 민혁 씨를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 생명의 은인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뜻밖에도 경찰은 민혁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민혁 씨, 술버릇 때문에 해고당하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날 나는 안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취하지도 않으셨는데 양재 씨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묵고하신 겁니까? 예? 아니 그럼 빨리 묵고했다고 잡아온 거예요 저를 지금? 해고를 당한 그에겐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빨리 일리고 보라고. 가장 일리고. 먼저 지혜 씨를 발견한 것은 동료들이 오기 전까지 지혜 씨와 단둘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용의선상에 오른 또 한 사람.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성우 역시 범인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혜 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날의 끔찍한 악몽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사건의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형사님, 저 다 기억났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바로 지혜 씨의 기억 속에서 범인의 얼굴과 함께 그날의 공포까지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지혜 씨는 술을 깨려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어? 네? 나한테 왜 그래? 나이도 어린 게 나를 비난해? 아니, 내가 언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 비난이야. 죽어. 네? 그는 알 수 없는 말로 지혜 씨를 위협하고는 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그는 분노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사리가 가득한 그에게 살려달라는 외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저 원장님 불 뻔했어. 야, 뭐야? 원장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야, 지금 구조하고 있잖아, 인마. 119 불라고, 119. 동료들이 나타나자 마치 그녀를 구조하려 했던 것처럼 굴었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겠지. 경찰은 해병대 출신으로 해상구조에 익숙했던 씨가 그리 깊지 않은 물에 빠진 씨를 치사 직전까지 구조하지 못한 것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익사시키려 한 것으로 보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어졌는데요.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언행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해고의 앙심을 품고 씨를 살해하려 하다 동료에게 현장을 들키자 구조하고 있다며 둘러댄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여 씨, 가시죠.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인생 말아먹을 줄 알았어, 내가. 술이 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해? 술이 해고 사유라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던 고민이야. 그러나 정작 그가 해고를 당하고 끝내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된 진짜 이유는 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을까요?